예초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특히 이것은 이제 안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서 이제 그 예초기를 돌렸을 때 이제 그 돌이나 뭐 어떤 그 잘린 것들이 이제 윤이나 이런 걸 해서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. 안전보호구를 준비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발도 뭐 장화나 이런 안전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서 작업을 준비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예초구 한 후에 이 잘라낸 풀을 긁어서 낼수 있는 그런 이제 바퀴도 하나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초기에서 뭐 제공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예초기를 관리할 때이 뒤편에 이제 이 기화기 부분이 그 연료를 빼놓고 나도 좀 항상 뭐 관리가 잘 사용을 하지 않으면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이 이제 기화기라서 뭐 1년에 한번 벌초 작업만 하는 그런 경우여도는 이제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한번 벌초할 때만 이거 예초기를 썼는데 항상 그 벌초 작업 하기 전에 수리센터 가서 점검을 받습니다. 점검을 받다 보니까 이제 뭐한번 받을 때마다 2만 원씩 주는데 단지 하는 걸 보면 기화기 점검하고 조금 한번 돌려보는 그 정도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예초기는 가능한 뭐 자주 쓰는 게 고장을 예방하는 거리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예초기를 이제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을 넣어서 한번 시동을 걸고 그다음에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이 연결고리가 이쪽에 보면 이제 핀이 있고 이쪽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하고 이제 이거 연결을 잘 맞춰서 해야만이 중요한 거는 이제 분리해서 이 끝부분과 손잡이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데 요핀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이 핸들 손잡이를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 핀을 올려서 이제 들어간 후에 조립한 후에 요 구멍이 있습니다. 구멍인데 그 구멍에 딱깍 맞는 소리가 딱깍 소리가 날딱 나야 됩니다. 딱 나야만이 정말 이쪽과 하나가 일체돼서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 가동 중에 이 부분이 좀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부에 이제 손잡이가 있는데 이 조임 그 부분을 해서 딱 이렇게 조여주면 아주 이렇게 이제 예초기가 단단하게 체결이 됩니다. 요렇게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엔진을 걸어서 작업을 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조립을 해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오프로 해놓고 손잡이를 오프로 해놓고 이 날이 돌아가면 안 되니까 오프로 하고 이쪽 엔진 쪽에 이제 시동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이제 잡고서
뭐 이렇게 하고 왼쪽을 이제 가시장갑 정도로 두툼한 도로 출동을 하시면 좀 이렇게 손잡이에 훨씬 더 부드러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작업을 한번 뒤에 예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초 작업은 이제 특히 어려운 게 여기 이런 뭐 방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잘라내는 작업이 굉장히 힘든데 이 부분도 뭐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절단하는 식으로 한꺼번에 아랫부분을 하면 이게 날의 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게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윗부분부터 이렇게 차근히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작업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시도를 해보죠.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걸 아랫부분부터 욕심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실제로 작업도 잘 진행이 안 되고 또 실제 이런 넝쿨 같은 데는 이제 엉킵니다. 엉키다 보면 예초기 날에 이제 그 넝쿨이 감겨가지고 또 예초를 내려놓고 저걸 풀어 해치는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예초기 작업을 할 때 특히 주의할 것이 그런 안전사고하고 또 예초기 날을 조정하는 거. 그 다음에 물론 이 작업이 위에부터 이렇게 치려면 굉장히 무겁습니다. 무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이제 뭐 중간에 휴식도 좀 취하시고 그래 해야만이 예초기를 원하는 만큼 자기가 필요한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이제 풀숲 속에 내용물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뭐 임의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윗부분부터 해서 차근차근 해야지 욕심내다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속의 내용물도 잘 모르고 또 반사되는 그런 물질로부터 그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할 점이 위에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잘라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풀줄도 그 줄기가 다 크다는 것은 굉장히 돌처럼 단단합니다. 그래서 위에 그 가지부터 작은 연한 것부터 찾아서 줄기를 어떻게 자를 것인지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도 예초기를 혹시 사용하게 될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런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고 안전보호를 꼭 착용해서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초기를 사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오일을 다 여기서 예초기에서 다 태우시고 그런 다음에 보관을 해야 그 다음번 사용할 때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저덕밭에서 예초기를 작업을 함으로써 물론 저덕밭에 직접적인 연결을 주지 않지만 저덕밭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이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 모습을 보여서 가을을 맞이하고 또 추석도 다가오니까 이때 한번 시간을 내서 정비하려고 했습니다. 시청자분께서 시청해서 고맙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